네, 안녕하세요. 슈샤인 SW 슈샤이너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데케이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슈케어 용품 중에 제품 하나를 좀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슈케어 많이들 이제 입문하실 때 주로 가장 많이 추천받는 아이템 사피르 유니버셜 레더밤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정말 많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막 다양한 사용법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슈샤이너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안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이 제품을 쓰는지도 좀 설명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올인원 제품. 흔히 막 이걸 클리너로 써도 되느냐는 제가 그 유튜브 댓글도 봤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는 클리너로 사용하시는 건 그렇게 좀 바람직한 사용법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제품이 들어간 성분을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얘는 비즈왁스라는 왁스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호바 오일이라는 이제 보습을 해주는 오일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 이 왁스랑 오일이 굳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유기용제 물건을 녹이는 성질의 유기용제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클리너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유기용제에서 나온 건데 유기용제라는 건 이제 물품을 이제 녹이는 성질이다 보니까 유기용제에 의해서 이제 묻어있던 크림이나 이런 게 천 같은 게 묻어나오거든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그것 때문에 이제 클리너로 많이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 외에 호호바 오일이랑 이제 비즈왁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클리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슈크림을 도포하게 되면은 좀 오일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좀 과하게 도포가 돼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기름진 구두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후처리가 좀 어려운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드리는 추천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슈케어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그리고 초보자이실 때는 요거 제품 하나만 사용해서 케어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올인원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는 제 구두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건데 이게 한슈메이커라는 제가 갖고 있는 구두 중에서 제일 이제 고가의 구두인데 이거 보시면 제가 하이샤인을 해놨는데 이렇게 왁스가 조금 상처들이 나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수정을 할 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왁스 같은 거를 다시 수정을 하려고 이거를 다시 지우고 전부 풀케어를 하기에는 그 정도의 시간도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풀케어를 하기에는 좀 구두한테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구두의 영양 공급도 어느 정도 하면서 오염도 제거도 어느 정도 하면서 수정을 하기 좋은 상태로 제품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사용법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하이샤인 이제 의뢰를 하시고 집에서 이제 샤인 같은 거를 좀 수정을 하실 때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업하는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유니버셜 레더밤 요거랑 깨끗한 천, 면천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먼지털용 말털 브러쉬, 크림 도포용 디지털 브러쉬, 그리고 또 크림 도포용 말털 브러쉬, 마무리용 캐시미어 브러쉬, 미리 이제 광을 내놨던 동일한 컬러의 비즈왁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케어랑 동일하게 먼저 말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주시고요. 먼지를 털어주셨으면 유니버셜 레더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 쓰실 필요 없이고 이거 한 방울씩 정도 그래서 안쪽부터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클리너로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라놓던 크림이 이런 식으로 크림에 천에 묻어나옵니다. 또 비슷한 양 네, 이런 식으로 구두 전체에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이를 위해서 제가 좌우 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포 한쪽 구두에 이제 크림 도포한 다음에 이제 디지털 브러쉬로 브러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털 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크림 도포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피니싱 브러쉬, 염소털 브러쉬로 이용해서 마무리 브러싱을 합니다. 이렇게 브러싱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천의 깨끗한 면을 이용해서 표면에 남아있는 크림 이제 닦아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정 작업은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왁스를 이용해서 하이샤인을 이제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살짝만 뭐 천으로 다듬는다든지 이런 그런 취사 선택 상황이 되겠습니다. 좌우 한번 이제 작업을 한쪽과 안 한쪽 비교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유니버셜 레더 밤으로 전체적으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케어는 진행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대로 그냥 왁스와 물을 이용해서 이제 하이샤인을 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 작업을 한 후에 수정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이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가끔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정말 내가 슈케어를 자주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없다 하셨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천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 정도 도포하셔가지고 브러싱 하시고 이용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어데키에 대해서 구매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